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 전문기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바로 여러분들 서구화 식습관으로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바로 암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암과 직장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너무 자주 봐서 이제 정들었습니다. 교수님 소개 직접 해주십시오. 네, 저는 서울암수병원 대장항문외과에 근무하는 김남규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바로 대장암, 그다음에 직장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우리 대장암 그러면 가장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암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2012년 이후에는 약간 그 전까지는 아주 매년 4% 정도 증가 추세에 있다가 조금 꺾였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전체 발생 빈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위암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죠. 자, 일반인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우리가 조금 직접 모형을 또 갖고 오셨어요. 대장암, 직장암, 뭐 항문암 되게 헷갈리는데요. 이걸 좀 명확하게 좀 부위별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 자, 대장은 전체 길이가 한 아, 이게 대장인데. 예, 1.5m고요. 여기 항문이고. 네, 네. 여기서 한 15cm까지 우리가 직장이라고 그러고. 네, 네. 여기서부터 우리가 맹장까지를 우리가 결장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대장암 그러면 이게 모든 것 포함한 네, 암의 결장암과 직장암을 합해서 대장암이라고. 네.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사실은 대장암, 직장암, 뭐 저 대장암 같은 경우 이걸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초기 증상 이런 게 좀 네, 알고 싶은데요. 예. 근데 사실은 조기암은 네,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네, 없습니까?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할 때는 대개 증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암이죠. 요즘 같은 경우 뭐 혈액 검사나 뭐 간단하게 좀 해서 진단 받을 수 있는 검사 부분이 있습니까? 혈액 검사로 하는 건 아직 국내에 시판된 건 없고요. 네네. 연구 결과는 많습니다.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대장암도 혈액으로 간단히 진단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그 민감도, 그 암이 있는 걸 정확히 집어내고 또 암이 있는 걸 놓치면 안 되는데 네, 거기에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국가 검진 사업으로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무료로 국가에서 권하고 있는 게 이제 분변 자멸 반응 검사죠. 그거는 아주 간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정확도, 민감도가 40%밖에 안 돼서 거기에 음성으로 나와도 대장암이 완전히 없다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병원에서 장내시경 그렇죠. 장내시경을 이제 받는 것이 제일 정확한 네네, 검사법인데 일반인들이 아직 검진으로 장내시경을 꺼리는 이유는 이 준비 과정이 좀 복잡하고 음식을 제한하거나 또는 대장내시경 검사 전날에 그 물을 드셔서 장을 비워야 되는 그런 과정 네네, 또 검사 당일날 또 검사 하는 동안에 통증이 오는 그런 두려움 또 뭐 시술을 할 때 문제가 생겼을까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좀 꺼리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수면 내시경이 보편화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숙련도가 높은 의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검진 목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저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DNA 검사 예,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작년에 네, 저희 나라 그 벤처 회사에서 새로운 신데칸 2라는 그 유전자의 그 메틸레이션을 보는 검사가 이제 시판됐습니다. 식약청 네네, 허가를 받고 지금 전국에 2천여 곳 넘는 검진 기관에 비치되어 있는데 대장 내시경을 할 시간이 없거나 불편하거나 또 어쨌든 대장 내시경을 못 받는 경우에 그 검사를 했을 때 네네, 대장 내시경과 같은 정확도입니다. 90% 이상 높은 정확도를 갖고 그 검사를 신뢰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변을 채취해서 네네, 그 대변 내에 그 신데칸 2의 그 메틸화 과정을 검사하는 건데 네네, 이거는 이제 가설이 그 변에 그 암에서 나온 암세포에서 나온 DNA를 중에서 그 신데칸 2라는 특정 유전자의 메틸레이션을 검출하는 방법인데 네네, 그 검출 방법이 특허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정확도에 대한 임상 시험을 거쳤는데 네네, 그 결과는 90% 이상 대장 내시경과 거의 동일한. 조기 발견에 또 도움이 되는 진단 키트도 나와 있다고 네네, 말씀하셨고요. 자, 이 조기 발견됐을 경우에 결국은 일반인들이 또
이게 대장을 도려내야 되니까 또 항문까지 도려내는 이런 또 불안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좀 그런 걸 살림에서 또 수술하는 방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종양과 항문 관략근 관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항문 관략근을 침범하면은 암의 근치적 수술을 위해서 항문을 희생할 수밖에 없죠. 근데 관략근하고 좀 아주 가깝게 있어도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항문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항문 관략근을 살리는 네네. 거죠. 그 다음에 항문 내관략근만 침범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외관략근은 보존되어 있고 그런 경우도 항문을 살릴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은 외과의사 분들도 대두는 항문을 살리는 그렇죠. 걸 항문 살리는 선호를 것.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과의사들한테는 이 항문 살리는 게 네네. 굉장히 도전적이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요. 네네. 환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항문을 살리는 게 또 그분들의 소망이죠. 알겠습니다. 네. 직장암의 경우 수술 뒤에 생기는 또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저희 병원 연구 결과 50세 미만의 남자에서 우리가 직장암 수술 후에 그 배뇨하고 성 기능을 조사해 봤더니 배뇨 기능은 한 85%가 완전히 보존이 됐고 성기능 보존은 조금 못 미쳐서 한 75% 정도 예전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성기능 장애나 배뇨 기능 장애가 생겨요 분명히. 근데 그런 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고 아까 배변 기능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몸에 적응하는 것 때문에 좋아집니다. 근데 배뇨나 성기능은 특히 이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특히 어떤 지지요법이 있거든요. 그 약물치료, 그러니까 배뇨나 성기능에 도움이 되는 약물치료가 있으니까 그런 증상이 생기더라도 개선될 수 있다는 거, 약물로 좀 도움받을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배변과 관련된 증상은 또 저희 외과 의사들이 여러 가지 식사 지도, 또 약물로 조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케겔 운동 같은 것이 또 중요하죠. 수술 뒤에 이런 관리도 재활을 통해서 충분히 또 정상으로 그렇죠. 될 수 있는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장암 환자의 경우 이제 수술 뒤에 이제 또 본인의 또 관리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고 그런데요. 이게 참 또 재발에 또 걱정도 많고 그렇죠. 일단 대장암 치료 받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5년을 기준으로 완치를 나누거든요. 5년까지 재발이 없어야지 완치 판정을 내리는데 그때까지는 규칙적으로 언제 오셔서 검사하더라 이렇게 좀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낡아 드시면 안 되고요. 당분간은 항암 치료 받을 때까지는 낡아 드시면 안 되고 음식을 좀 부드럽고 덜 자극적인 거. 근데 내용은 단백질이 풍부한 걸 드셔야 됩니다. 고기를 먹으라는 거죠? 그렇죠. 고기를 안 드신 분이 있는데 고기를 꼭 드셔야 되고 또 어떤 분은 장에 좋다고 섬유질만 많이 드셔요. 그러면 그 증상이 더 악화됩니다. 배가 더부룩하고 뭐 가스가 차는 게 더 악화되니까 섬유질을 많이 드시면 안 되고 달걀, 그 다음에 생선, 두부, 고기 이런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식생활 조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장내 환경을 위해서 유산균을 의도적으로 드시는 게 아마 그 장내 장의 증상을 좀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상 그 대장 질환의 대가 김남규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대장암의 증상 그다음에 진단 초기 진단에 또 좋은 또 팁하고 또 수술 뒤 수술 관리 요령 이런 것까지 다 전반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